와, 씨. 뭔데, 이거 8만원이야. 일단 내 거보다 좋으니까 껴. 오, 야, 씨. 이거 로몬트 거 먹은 건가? 일단 다 가져와. 아주 좋은 갑옷을 얻었대요. 아, 이게 낫겠다. 체력 차이가 10밖에 안 나는데, 티어가 높고 되게 가벼워. 이거 껴야겠지. 꽤 좋은 게좀 나왔나? 이게 훨씬 좋네. 나는 그다음 신발. 아, 거기서 거기. 근데 이게 좀더 가볍다. 그럼 이거 껴야지. 됐다. 저장. 이러고 가자. 인신매매하러 가자. 사르고? 사르고 공성 들어간다고? 진심? 사르고 공성을 한다고? 방금 뭐가 보였죠, 지금? 이거 100% 얘 잘릴 거거든? 나머지 있는 걸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느냐? 과연 있을까?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 구경 좀 해볼까? 어차피 얘랑 합쳐서 합세를 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블란디아 애들이 지금 좀 약한데, 봐봐, 경보병이랑 징집병 비율이 지금 500이 넘어요. 600이야, 600. 이거 합세해서, 내가 이 500짜리 군단이랑 합세해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차라리 얘가 얘를 잡아먹고, 얘가 한 400마리에서 많아봤자 500 정도 선에서 얘가 이기면, 그 나머지를 내가 잡아먹도록 하죠. 구경하죠. 딱 열렸죠, 지금? 딱요 정도에서 지켜보죠. 그래도 쪽수 차이가 워낙 커서, 저는 빤스런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 쟤는 들어가니까 어쩔 수가, 요, 어, 룰룰룰! 와, 이거 바로 튀어나오는 거 봐. 자, 이거는. 죽겠네. 일단 한번 싸워보자. 궁금하긴 하니까 싸워봐.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지금 이거. 지형 좋아요. 이거 지형 개좋아. 이러면 가능성 있지. Infantry, forward, horsemen, move, mounted horse, move. 쟤네 궁기병 없지? 그럼 됐어. 이러면 좀 버틸만해. Horse, 보병대 이렇게 늘려잡고, move, cavalry, horse, 궁기병 이쪽으로 잡고, forward. 우리 궁병대 화력을 좀 믿어봅시다. 지형 좋고, 이거 이기면 대박. 뭐 하세요? 일단 보병 방패벽 하고. 아, 많이 오긴 한다. 많이 오긴 한다. 하지만 이길 수 있어.
너 궁디병한테 화살 낭비하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 어여. 왔어. 아, 많긴 많아. 진짜 많다. 나도 조금이라도 화살 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어, 방패 싫어하지 마. 좀 맞아도. 어이구, 나 따이면 안 돼. 따이면. 야, 기병대 투창 던져. 투창, 기병대 투창 먼저. 그렇지. 당당하게 걸어오는 거 보소. 아니야, 기다려. 아직. 돌려. 아니야, 기다려. 아직. 조금만 더 끌어들이자. 돌려. 기병도 돌려. 나도 흔들어야 돼. 어, 미쳤고요. 궁병 라인을 좀 돌리고. 쪽수 미쳤어요. 잠깐만. 안 되겠는데? 아, 못 이기겠다, 이거. 쪽수, 너무 많이 차이난다. 아, 이거 쪽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뭐, 전, 싸움이, 안 되네. 망연자실.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밀려버리다니. 이게, 이렇게 밀려버린다고? 허이. 와, 쪽수 차이가 무시하면 안 돼요. 변력 차이는 크게 안 났는데 쪽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어쩔 수가 없네. 일단 그래, 무리긴 했어. 대물이었지 이거. 내가 한 병력이 한400 정도만 됐어도. 하고. 어, 이렇게 되면 솔직히 얘랑 같이 싸워도 지는 거 아니야? 일단 구경하자. 어, 잡아. 놓치지 마. 잡아. 터지야 지금 너무 세. 한번 갈아낼 필요가 있어. 대충? 자. 얘네들 들어갔다 나오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여기다 포로 다 집어넣고 다 팔고 나오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어. 근데 방법이 없네. 사르고 바로 앞이라서 내가 뭐 간을 보고 할 그게 없어. 자, 알드리나 잡아먹죠. 이건 무리다. 저건 내가 뭐 주워 먹거나 한입 크게 배워볼 만한 상황이 아니야. 안녕. 야! 얘들 어차피 안 올 거지. 그럼 내가 가야지. 아, 이 맵 재밌는데. 맵 되게 넓고.
Lord, curl the jaw or attack. Yeah. 근데 돌격해. 이 정도 쪽 쓰면 밀어낼 수 있잖아. 근데 이거 날뛰는 거 보소. 아, 역시 블란디아 기병대가 잘 싸운다. 도망가쥬. 네, 4티어 올랐으니까 병력 한 100, 한 60, 7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네. 아, 일단 다 먹어. 자리 충분해. 일단 내가 다 먹고. 보병, 치프틴 숫자를 늘려서 보병 숫자로 많이 좀 더 올려야겠다. 먹을게. 맞아, 프로 숫자 지금 간당간당하지 않니? 딱 맞네? 아, 돈 되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일단 먹고 보자. 돈 되는 거 먹고 봅시다. 일단 돈 되는 거 다 먹었고, 여기서 좀 줄여야 돼, 쓸데없는 애들. 돈 안 되는 애들 줄이고, 네 마리 더 줄여야 되거든. 아, 나머지는 안 돼. 위에서 줄여야 돼. 두 마리 더. 다 이거 갖다 팔 애들. 두 마리 더. 아, 씨. 아, 아쉬워. 아, 아깝다. 한 마리 뭐가 뛰어나가든지 뭐 상관없지. 자, 가자. 펜카노 가서 한번 인신매매 한번 하죠. 나 환전해야겠어. 내가 레벨이 좀 올랐는데 지금 막혀있는 게 있나? 관리. 관리 한번 열어주고, 승마술 한번 열어주고, 투척술? 아, 이거는 나중에 수상할 때 좋긴 한데, 일단 이 정도? 아! 아! 이거 미친 퀘스트, 이거! 또 맨날 스키업자 못 찌르게 나오고, 아, 씨. 아, 습격자 무찌르기 저거 퀘스트 어떡하냐. 내가 봤을 땐 저 습격자 무찌르기가 모드랑 충돌 나는 것 같아요. 퀘스트 문제네. 습격자 말고, 다른 퀘스트가 떠야 돼. 설마 싸우기 전에 세이브되는 건 아니겠지? 싸우고 나서 세이브했나?
오토세이브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혹시 군단 전투 구경하던 그 위치? 아, 개물 맞네. 아. 일단 두죠. 예. 고. 구경하고. 아이, 같이 붙어봤자 내 병력만 나가고 이겨도 손해네요 이건. 저 700짜리 보냈고 여기 밑에 잘라먹은 애들 다 도망갔죠? 이거 내가 잡아먹어야 돼. 얘네들은 내가 잡아먹었잖아. 그러면 병력을 내가 흡출. 오케이, 이거 바로 샌드트루. 이러면 얘네들이 한입이 했던 병력들을 내가 흡수할 수 있어. 대박이죠? 아까보다 나아. 내가 원했던 이 상황이 이 상황이야. 이거거든. 이거지. 이러면 포로 숫자도 늘어나고. 저장하고. 오케이. 아까 왼쪽으로 두 마리 갔던 거 쫓아가서, 여기 있죠, 지금? 얘 맞죠, 얘 맞아. 한 마리 어디 갔냐? 한 마리 살았다. 샌드트로. 그러면, 바라그 베테랑, 내가, 됐죠? 이 정도? 아까 한 마리 어디 갔어? 하나 더 있었잖아. 한 입씩 배워본 애들 한 마리 더 있었잖아. 어디 갔어? 이쪽으로 나간 애들이 나갔나 아까? 아, 이러면 놓친 거거든요? 됐어. 이 정도 먹었으면 이득 봤어요. 솔직히 이 정도 먹었으면 이득 봤다. 어? 상단? 라지우에서 오도크로 갈 거다. 맵 끝까지 다시 가란 얘긴데 안 가죠? 이거 그냥 포기. 가죠. 이제 인신매매 하러 갑시다. 마루나트로 가죠. 병력 잘 먹었다. 아, 로무트 달아나고. 블란디아와 평화. 매일 1640만큼의 곡물. 아직. 나 인신매매 하고. 일단 이런 애들 다 갖다 팔고. 됐죠? 다 팔았고 자동상품 거래하고. 아, 저장 한번 하고. 아, 근데 아쉽다. 블란디아랑 지금 뭐지? 굳이 지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쨌든 뭐 투표해서 블란디아랑 평화 상태가 될 것 같긴 해요. 평화 협정이 맺어졌죠.
그러면 이러면 나는 그냥 여행하면서 그 뭐야 트레이더들이나 좀 잡으러 다니죠 프로를. 그러려면 좀 비워야겠죠 프로 창을. 선술집 가서 솔직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애들은 갖다 팔아 이런 거. 나머지도 뭐 중기병 솔직히 필요 없고 선봉대 필요 없고 이거 너무 많아. 이것도 줄여. 너도 사이트 애들 쓸모가 없어. 너도 블란디아 기병 나쁘지 않지 있으면. 근데 투항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굳이 많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어. 장비 위치 찾기요?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좋은 거? 아, 지금 좋은 거 많아요. 이거 모드에서 추가된 아이템들이 지금 상점에 풀려 있기 때문에 몇백만 원짜리도 지금 있거든요. 지금 돈으로 뭐 좋은 거살 수가 없어. 적어도 한돈한 50, 60만 원 있어야 좋은 장비 하나 갖추죠. 갑자기 평화로워졌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갑자기 평화로워졌으니까 스파나는 데리고 다니자. 여차 했을 때 싸워야 되니까 혼자 다니는 건좀 위험하고. 띠레이더 애들이 눈에 안 보인다. 보면은 아이템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지금? 갑옷 쪽 볼까, 갑옷 쪽? 여기 눈에 이상하다? 눈에 번영도 때문에 하이티어 아이템이 아직 안 나왔네요. 트레이더가 어디 잰데더라? 어디였지? 오르티시아 쪽으로 내려가 볼까? 갑자기 바타니아에다 선전포 왔네요. 이러면 다시 돌아가죠. 집으로 다시 갈 시간이다.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금. 그래, 바타니아는 조금 잡아야지. 알로나스로 귀환하죠. 바타니아랑 지금 전쟁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가서 나도 한입 베어 물어야겠다. 세오노는 어쩔 수 없고, 먹는다면 펜카녹? 덩글라니스는 쓰레기니까 냅두고, 펜카녹 정도? 살짝 사이즈를 보죠. 그러면 차라리 아싸리 노간드 그리고 우리 며느리 어딨니? 리에나 다른 군대에 있대. 벌써 군대. 노간드 불러드리죠. 공성 여차하면 공성에서 저 펜카녹 내가 먹을 거니까. 바로 선전포고 열렸죠. 노간드 흡수하고. 보죠. 펜카녹 내가 혼자 공성에서 먹으면 내가 영향력을 써서 내거 할래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겁나 세네? 순군이 570? 리에나를 좀 불러왔었어야 되는 그런 거 같은데. 리에나까지 있었으면 비벼보겠는데 지금 좀 힘들다. 게다가 칼라도고 부대.
저거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짝 볼까? 어디가? 어디가? 덩글라니스, 아 덩글라니스 궁성 들어갔고 그거 방어하러 가는 거겠죠? 살짝 각을 보죠. 한입 베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엇비슷해, 숫자는. 엇비슷해요. 아니, 딱이다, 이거. 얘네들이 이거 잡아 먹을 거예요, 이러면. 그죠? 그죠, 그죠? 나머지 남은 걸 내가 쓸어 담으면 돼. 이거지. 이 상황이거든요, 딱. 100불. 스터지아 병력 다 잡아 먹었죠? 이거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가까이 붙어 있자.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됐죠? 자, 이러면 얘네들이 지금 포로만 지금 350이야. 게다가 고티어 병종 포로들이란 말이야. 진짜 내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겠죠. 병력 차이 거의 안 나니까. 이거지.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지. 이게 바로 각이지. 바로 붙어주고 주변에 겉절이까지 합쳐지고 맵도 개좋고 미쳤다. 맵 개좋죠? Move! Stop! Archers! Footmen! Move! Horse Archers! Forward! Cavalry! Forward! Forward! 게다가 쟤네들이 오겠지? 오죠, 지금. 오고 있죠? Make a shield wall! 야, 이건 제대로다. 나 꽁병력 350 먹을 수 있겠다. 물론 스바나랑 노간드한테 좀 노나 들어갈 텐데 그래도 나한테 한 병력 한 200 정도는 나한테 떨어질 거야. 뭔데 제국 킬날이 저렇게 잘 쏴. Infantry! Move! Infantry! Make a shield wall! Yeah! 아, 썸네일 한번? 나도 할 써야 돼. 나도 할 쏠래. 어, 또 저기도 주춤. 개꿀. 쟤네 기병대가 좀 위력적인데 타이밍만 잘 잡아주면 돼. 기병대 들어올 때가 됐다. 들어온다. 돌격. 이건 내가 선수 쳐야 돼.